거지? 天哪！断肠也无缘。아너무소름끼쳐아이드라마를알아야되는데막이런거 맞아맞아쭈쭈쭈아이거를써주세요정유경씨많은이름이다어그렇지굉장히많은이름이지너무어렵다어려운한자한자어렵지처음봐서되는오대씨남자여자죠여자그렇죠넉넉하고벼슬도많이하기를바라는마음에서부모님이지어주신거같아요아이가좀크게잘됐으면좋겠다싶어가지고지어줬는데그게약간고대느낌도나고남성적인 네느낌도나고유경씨직업이뭐예요궁금하다 이름정말그냥고대신같은데여자라면잘안쓰는이게칭도잘안써天哪너무어려워한자라서그래서별명을어떤걸추천하는지궁금합니다왜냐면이분도중국어를자주틀렸대요본인이제이름도중간글자가아마위로날텐데한국인이제일못하는발음이야이게아그렇지돈이있으면위는후로바꾸면되잖아요아니면여로바꿔도될거예요여여가유가유가되니까있을글자맞아요마지막이거정말제가이한자어떻게부른지모르겠어요아칭그치일성이라서발음이힘들대 oh my god 아유칭아유칭칭빙성맞아그런느낌이야이한국분들이름을보니까약간중국은요즘이렇게까지깊은뜻으로는안짓는것같아요되게중국분들가볍게지으시는것같아요이분도뭔가후청천드라마뭐약간이런느낌이나는데이름이거기다가벼슬병자니까 이분이어떤느낌인지궁금하고넉넉할이유는그대로가도되지않을까요근데가는때문에뭐어렵다고하는거아니에요아니그건요거마지막글씨가일성이라서그래서이분은별명을추천해달래요이렇게가는것도괜찮은것같아요왜냐면뭐그부모님이심사숙고해서지어준이름을굳이바꿀필요는없고그렇지그렇지자기이름중국사람들이편하게부를수있는이름별명을진짜별명을하나를지어주면은근데칭은바꿔야될것같은데쉬운걸로쉬운걸로바꿔야될것같은데아마저도어떻게쓰는지몰라요지금만약쓰려면그러면칭을쉬운발음의한자를 찾아서별명을칭칭이라고하는거아칭칭그러면은아까아까그거칭도쓸수있네요내친구중에한명도칭칭이있는데아그래요여자애중에이쁘니까이름이칭칭이어때요칭칭청춘할때청자거든요띵위칭띵위칭한국어로읽으면유청이되거든요 한국어로읽으면완전중국인이름느낌난다그러네어그러네이게또이렇게된다아니면샤오칭해도돼요샤오칭칭어귀엽다그거있잖아요千年等一回아맞아맞아맞아뭐야이게중국되게유명한드라마언니그거안봤어요저기한번봐야되는데아니포청치아니고만학대받아보는맞아요엔두뱀이두마리있는데주인공이에요어머나만화야아니에요아니에요아니에요사극인데여정金白娘子传传奇两条蛇有一条白蛇和有一条青蛇五百年천년修仙그다음에인간이되는거예요인간그래서이야기있어요사랑이야기되게와진짜재밌어요언니정말재밌어요저방학되면그걸틀어주거든요언니여기꼭그사진을넣어주세요 알았어저희세대애들이다공감하는저희세대친구들이이얘기만하면대동단결진짜완전그지그정도야이얘기만하면딱막아막그런거있어요근데충격적인거는그남편역할이여자였어요그래서제가그여자배우너무좋아해요나를남자인줄알고너무좋아했던거근데여자였어어머어머연기짱잘해요, 잘해요 、네、 그배우는예동라고하는데샤오칭은누구냐면주인공옆에친한친구뭐그런느낌인데、네、그사람의이름이샤오칭이에요지금얘기가길게돌았는데 아너무소름끼쳐이노래봐봐이건남자주인공여자야네말안하고断肠也无缘나중에그리메이크해서다시찍었는데별로야어맞아그래도원작이어그리메이크그때그감성이있으니까그때그래좀너무신세대안놓아다더라고너도알구나너무는줄알았는데나는봤어신작봤어아예안놓아다지그냥뭐그런情怀로봤지여기띵이니까띵띵은어때띵띵우리저번에띵띵도괜찮다그랬지근데다른사람입이띵띵니까띵띵있으니까샤오칭칭칭하면되잖아샤오칭아니면칭칭오케이그다음에우리또추억여행까지해봤네 되게좋아한다둘이맞아요아이드라마를알아야되는데막이런거 맞아맞아쭈쭈쭈임나언이고요아름다운선비요옌자에그런의미가있나보다야돼요여자예요나언이면은남자도되고여자도되는데지금남자이름같은지궁금해요그러니까여성분인것같아
나는 여성스럽고 여자한테는 한자니까 얘는 남자스러워요. 언이 들어가면은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죠. 그죠? 나자는 한국도 되게 여성스럽거든요. 근데 중국으로 들었을 때는 이 나는 여자한테 쓰는 거라서 네. 남자 그렇죠. 이름 같진 않아요. 한국 이름 잘 안 나요. 안 나요? 그래? 왜냐면 나 되게 많이 써요. 얘 이렇게 같이 들어가도? 네. 그냥 이 얘는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리고 린도 중국 사람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딱 들었을 때 이 사람 한국 사람이다 이런 느낌, 외국 사람이다 이런 느낌은 안 나고 안 나고 여자 이름이에요.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여자 남자. 얘는 그래서 리엔은 내가 옌 한국인 느낌 나는지 궁금하답니다. 그래. 이름 오지랖 안 해도 돼요. 마원 바꾸고 싶은데 한국어 소리로는 안자거든? 그럼 나 언이 아니라 나 안이 되는 거예요. 안 안면 근육할 때 안자거든요. 난 한국어로도 되게 이뻐. 아자 소리 들어가면 한국어로 되게 이쁘거든 소리가. 아 이거 얘 너무 예쁜데? 아 이거를 써주세요. 그렇답니다. 할만한 이름입니다. 이름은 리허빈. 하빈? 네. 야 하빈 너무 이쁘다. 야 연빈의 빈应该是在中国常用吧 那个是男生的，男生，中国人常用吗？也用，也用，但是，아그래？常用。빙 바꾸면 됐겠네요. 빙. 허 그대로 가도 됐고요. 네. 아니면 조금 더 여성스럽게 하려면 허화 같은 발음인데 이제 다른 한자. 그 풀초자 들어가는 거? 이 비는 느낌이 자주 안 쓰는 느낌이고 남자 느낌 난다고요? 남자는 잘 안 써요. 다른 방 지금 빙. 이거에 요런 像 繁体. 아니면 용 빙分的 빙배. 绞丝旁这个 아이 天哪 我真的最近都不会写中文了 아 근데 요즘 그래요 왜냐면 다들 이걸로 하지 쓰질 않으니까 근데 나는 또 왜 헷갈리는지 알아요 언니? 저는 일본에서 또 번체를 쓰거든 그렇지 간체는 또 중국에 쓰거든요 근데 막 이 머릿속에서 막 세 가지 언어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天哪 와 태경 별对清吗? 我的天 这个不是名字吗? 대박이다. 심지어 여자분이에요. 태경이 되게 이쁜 이름인데. 뚜이는 저거 이름에서 다 안 써요. 뚜이. 부정적인 의미라서 중국어로 불렀을 때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발음이 어색한지가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둘이 보면. 전 못 읽겠어요. 이제 굉장히 개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너무 개성 있어요. 너무 개성. 나만의 개성으로 그대로 가고 싶다 하면은. 그대로 가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약간 좀 익숙하게 하려면은 한번 또 찾아드릴게요 소리를 태경이니까 태자는 우리 타이레 할 때 타에 해도 되고 타에 클 때 뚜이는 자 정말 중성 이름을 괜찮다 그럼 별 타이칭 하면 되는데 야 정말 세상은 넓고 이름은 많다 그러니까요 진짜 무슨아 완전 티안나 쓴 거 아니에요? X인데? 야 쓰긴 너무너무 쉽다 이름이 그러니까, 한자 회기 아니야? 적어가지고 쓰긴 엄청 쉽네요 한국어 이름에는 예지라는 이름이 되게 어린 여성 되게 예쁜 이름이에요 念什么我都不知道真的不知道 다스리다라는 뜻이구나 안정시키다 念什么我的天哪아 근데 유능한 사람이라는 뜻이래 유능하게 키우고 싶은 거지 부모님은 맞아 그 다음에 다스리다 이게 뜻이 너무 좋아 야 진짜 근데 이렇게 간단한 한자가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점 있는 건 많이 봤는데 그쵸 그건 많죠 그러니까 점이 없는 것도 있었네 이.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한자가 많다니까 아 이거랑 통영이래 풀초자 있는 거랑 이 되게 이 이거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건 여자 이름에 쓰는 중국어 사전에 봐도 지금 이 예문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는 애칭을 만든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이름이 최예지구나 한국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쵸 이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풀초자 넣으면 맞아요. 조금 더 중국인이 볼 수 있나 더? 그쵸 이거 이나 이거 이 점을 하나 찍거나 풀초자를 위에 쓰거나 점 하나를 찍 근데 너무 잘 안 써서 근데 설명 잘 하면 또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중국인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이 점 하나를 찍으면 의가 돼 얘가 되려면 풀초자로 쓰시면 얘 그대로 가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뜻이 또인스 그러면 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왜냐면 여러 가지 소리가 있으니까 별명은 이제 세 글자 중에 우리가 하나 반복하잖아요
샤오이 쯔쯔 하면 돼. 근데 쯔쯔 하면은 중국인은 상관없는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건설음이라서 힘들 수 있어. 근데 예지 씨가 쯔쯔 괜찮으신 것 같으면 쯔쯔 하시고요. 아니면은 샤오이. 샤오이 귀엽다. 저번에 우리 타이리 하이리 이거 했었잖아. 근데 그분이 직접 댓글 달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두 개 중에 너무 좋아가지고 뭘 고를지 모르겠다고.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 그 이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소리도 둘 다 이쁘고 뜻도 둘 다 이뻐가지고. 맞아. 그분이 고맙다고 남겨주셨어요. 네. 그 생각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짜잔. 짜잔.